가자. 시작이야. 자, 오늘 미션 놀이 부활해서 첫 번째 미션 놀이 나만의 레어템 인증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미션 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레어템 인증.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미션 놀이를 할 거예요. 옛날처럼. 또 어느 정도 이제 방송국에 여러분들 많은 활동을 또 해주시고 하니까, 네, 이런 컨텐츠를 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그래서, 자, 미션 놀이 게시판. 자, 그래서 미션 놀이 이번 주 후원. 미션 놀이 1등 하신 분에게는 전설의 우아쿠 스티커 10장을 드립니다. 오케이. 우아쿠 스티커 10장 드리고, 아, 그 다음에 제가 퀵뷰 한 달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아쿠 스티커 10장이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퀵뷰 한 달. 그 다음에 뭐 인기상이나, 부가적으로 뭐 인기상이나 특별상 같은 거 있으면은, 우아쿠 스티커 한 장하고, 그 다음에 뭐냐 우아쿠 스티커 한 장하고 그 다음에 퀵뷰 일주일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원하신 분이 안 오셨네. 엔젤 마리오님 안 오셨나?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은 후원하신 분들은 후원하신 방송의 매니저를 드리는데 안 오셨네요. 이분 이거 킹오브 방송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자, 많은 또 후원 받고 있습니다. 후원은 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진짜 개쓰레기 같은 후원도 다 받으니까요. 네. 아나바다 운동에 많은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안 있는 바지, 필요 없는 CD 같은 것들 후원해 주시면은 그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논아주는 시스템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션 놀이 한번 해볼게요. 자, 미션 놀이가 자, 오늘 레어템 인증이죠. 자, 여기서부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아니고요. 네, 자, 이제 진짜 미션 놀이죠. 첫 번째 게시물. 아, 오셨네, 이분. 아, 이분 지금 그걸로 오셨구나. 모바일로 오셨구나, 달라. 자, 해리포터. 자, 미션 미션 놀이는 그쵸. 자, 지금 자, 보티님 현재까지 1등. 자, 현재까지 1등입니다, 보티님. 현재까지 1등. 오케이. 잠깐만, 이거 좀. 자, 현재까지 1등이고요. 여기다 놔둘까? 어디 놔둘까? 아, 일단 여기 놔둬야지. 아, 근데 이거 뭐 이거 별로 레어템도, 이게 무슨 레어템이야. 그냥 쓰레기지,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레어템. 데카르트. 실사용 중인 슬라이드폰. 아, 그냥 현 1등 그딴 거 하지 말자. 다 쓰레기, 다 탈락. 그냥 쓰레기죠. 네. 자, 그 다음에 락덕을 위한 레어템. 비틀즈 레드 앨범. 이게 레어템이야? 그게 하나의 쓰레기입니다, 저한테는. 노잼. 댓글도 별로 없어. 다 관심 없는 거죠, 쓰레기통으로. 자, 의미 있는 레어템. 아, 이거 평가 기준은 저의 평가 기준입니다. 주관적인 평가예요. 객관적인 평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타라리님 별풍선 10개 고맙습니다. 1,000원짜리 동전입니다. 오, 이거는 레어템이네요, 그쵸? 1,000원짜리 동전, 이거는 레어템이야, 그치? 이런 게 레어지.
비틀즈 앨범이야. 인터넷 결제하면 집에 내일이면 오는 거래요. 어디 그게? 자, 이분 아이디 뭐지? 간디 조각사님. 아, 1,000원짜리 동전. 네. 대한민국 제5공화국. 아, 좋습니다. 아, 레어다운 물건 하나 나왔네요. 1981년. 뒤에 주작이 있네요. 자, 저 널렸어? 어쨌든 미션 놀이 전교 2등까지 기억나는데 2등짜리 성적표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음. 와, 전교 3등이야? HJ라인이 공부를 잘했구나. 관서 아니야, 관서. 이거는 약간 미션 템이라고 보기는 좀, 네, 템은 아니죠. 본인이 자기가 레어 템이죠. 네. 이제 레어 템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등학교야? 그런 거 안 나와 있어요. 네. 자, 넘어가고. 미션 놀이가 뭐야? 닥치고 봐, 그냥. 추억이 있는 레어템. 아, 1.4인치 플로피 디스켓. 메탈 슬러그 10. 아, 이거는, 아. 이거 그닥 레어, 아, 이거 그닥 레어 아닙니다. 네. 아, 그닥. 이거는 그닥 레어 아닙니다. 이거는 저한테도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닥. 네. 요거보다 이제 좀 한 세대 위로 갔으면 레어인데, 아, 요 정도는. 네. 다 지방 구석에다 짱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면. 그쵸? 지방 구석 뒤져보면 다 나올 법한 그 정도. 네. 자, 넘어가고요. 이건 회중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1900년대 중반에 일본에 메이지를 다니셨는데 졸업 기념품으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닥, 네, 그닥. 그닥, 뭐. 그닥 모르겠어요. 이거의 가치를 알아볼 만한 눈이 나한테 없어. 저 막눈이기 때문에 그냥 시계 같아요. 탈락. 어릴 때 이빨 인증. 아이, 미친. 필름통 안에 보관한 거 인증.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확실히 특이하긴 한데. 아, 이거는 꼭 좋은 게 레어템은 아니니까요. 그쵸? 후진 것도 레어하면 그냥 레어템이니까. 레어긴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엔 가장 그래도 레어템인 것 같아서. 네. 일단 이분을 일단 올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엔 가장 레어해. 왜 레어하냐면 니들은 없잖아. 니들한테 없잖아. 여러분이 이걸 획득하시려면 지금 있는 이빨 다 뽑으셔야 됩니다. 너네한테 없잖아 이거. 그래서 레어야. 오케이. 시계는 그냥 다 똑같지 뭐. 자, 후원해주시면 이렇게 매니저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레어템 인증. 2009년 왁구방송 볼 때 투데이 BJ 된 거 인증요. 지금 써니 군대 갔습니다. 복귀했어요. 탈락. 추억이 담겨있는 레어템.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레어템. 아, 무슨 창세기전 3 같다가 창세기전 3 같다가 깐죽대니 탈락. 어, 이 정도는 레어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온 편지. 아니, 왜 손톱을 이딴 식으로 치내놨어. 뭔 개.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펜팔 했을 때 일본에 살던 모리 요시로 언니가. 아, 그래? 어. 너한테만 레어라 탈락? 그렇군요, 네. 자, 네.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노둘리. 머리카락. 이게 뭐야, 둘리야. 야, 어, 둘리야. 둘리야. 그 정도는 아니잖아, 너. 아니, 미친, 댓글이 왜 이렇게 많어? 한정, 노둘리 에디션이야? 노둘리 헤어 에디션 3. 리미티드 에디션. 노둘리 헤어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스페셜 로얄 에디션. 사실 분들 사시고, 네. 아, 추억 인증. 아, 유희왕. 개나 소나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탈락? 엑조디아야? 탈락? 나도 게임 CD. 아, 팀포드 있었죠. 야, 지금 한창 잘 나가는 게임을, 야. 이, 카운터. 야, 지금 한창 잘 나가는 게임인데 뭐가 레어야. 아, 패키지판은. 아, 둘 다 지금 한창 잘 나가요. 어쨌든 탈락. 아, 만화책 여러가지 CD 넥슨 게임 가이드북. 아까랑 비슷한 스타일이네요. 네. 디자인 극혐 탈락. 저 정도는 레어가 아닙니다. 고대 유물. 아, 플스2는 어, 탈락이죠. 네. 플스2가 무슨. 네. 아, TV 만화영화 테이프가 동요 테이프. 야, 이거 우리 집에 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야, 이거 우리 집에 있던 테이프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거 들으면서 잤는데, 어렸을 때. 아, 뭐야. 너무 더러워서 탈락? 아, 국정원 시기에. 아, 국정원 시기에. 어, 맞아. 하도 많이 봐서 별 감흥이 없다. 간첩신고 여러분들. 간첩신고는 111. 110인가? 많은 간첩신고 부탁드립니다. 더블 타임이야?
자. 아, 천양 샴페인. 아, 이거 좀 레어인데요. 네. 좀 레어인데 이거. 94년도 상점. 94년도산 천양 샴페인 이거야. 이거 레어. 이거 레어인데? 천양님도 구사였죠. 근데 94년도산인지 어떻게 알아? 우연 아닌 우연. 야, 이거, 야, 이거 레어다. 야, 이거 레어다. 연발님 1등으로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레어 같네. 이거 좀 레어한데? 어. 와가주 화이팅. 아. 이거 좀 레어, 레어하네요. 네. 좋습니다. 1등. 발렌타인 12년상 뺨 부러치는 바로 그 맛. 하이드 12년상. 아, 아래 뿌옇게 번진 거 보소. 팩이 있는 그 이름, 김배자. 아, 근데 13년 산인지 어디 좀 그런 걸 인증을 하지. 어쨌든 이거 뭐 버리세요, 빨리 알겠죠? 어, 버리세요, 네. 버리시고. 설국열차 이벤트 티켓. 뭔 개소, 뭔 개소리야? 레어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페니 콜렉터. 아, 이런 거야. 어릴 적 미국 살 때 모았던 페니 컬렉션입니다. 1964년부터 2004년까지 잘도 모았네요. 앞으로도 계속 잘 모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레어 맞지? 레어 맞는데 약간 노잼이면은 약간, 네. 그냥 노잼이잖아. 이거 10원짜리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야. 아, 그냥 뭐 와닿지가 않아서, 크게 그냥. 와닿지가 않아서. 벼룩시장에서 무려 12유로짜리 깎아서 10유로 주고 사온 루더 밴드로스 LP판입니다. 누군지 몰라서 탈락.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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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누구야? 뭐 하는 형이야? 그냥 흑형이야.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게임의 원작. 아, 콜 오브 듀티요. 네. 그냥 스팀에서 사면 되는 거 쓸데없이 쓰레기 갖고 있어서 탈락. 아, 이거 다 있습니다. 탈락. 아, 무슨 장미칼 탈락. 보면 볼수록 건강이 좋아지는 생로벨서의 하이비치. 아, KBS 미디어에서 나온 제대로 된 다큐네. 하지만 달라. 아, 그냥 돈 시리즈는 약간 흔한 감이 있어요, 그쵸?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막, 아,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지금 되게. 잠깐, 나 마우스 보이니? 안 보이는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되게 뭐냐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좀 흔하기 때문에 일단 탈락.
이건 굉장히 정성 들여서 네. 여기 이거보다 여기에 눈이 더 가네. 감사합니다. 20세기, 21세기 핸드폰들. 달라? 이런 거 약간 집안에 한두 개씩 다 뒹굴고 있어요. 네. 여기 얘 머리다. 뭐야? 누구야? 아, 레이맨 탈락. 레이맨 탈락. 나만의 희귀템 롤주의. 뭐가 희귀템이야? 뭐가 희귀템이야? 아이스 하키 잭스 이거? 롤 몰라서 탈락? 나만의 레어템. 나루토 킬러비 싱글 1집 앨범. 그냥 쓰레기입니다. 버리세요. 어릴 적 할머니가 선물로 주신 나만의 씨. 나막신 좀 센데요. 나막신 좀 센데요. 아, 근데 인증이 없네요. 아, 이거 지금 올릴까 하다가 인증이 없어서 아쉽게도 탈락입니다. 인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공지를 꼭 읽고 글을 쓰는 습관을 기릅시다. 어디? 아, 여기 이거. 아, 미친 인증 개 흐릿하네요. 아, 이거 나막신 어떻게 하지? 아, 나박신 이거. 일단 올려놓을게요. 일단은 나박신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후보로 이제 후보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아마 프라모델 회사였던 것 같아. 로보캅. 이걸 또 조립을 했어? 스타월드. 아, 미친 조립을 다 했네. 정성이 있네. 아이고, 야, 롱맨에 나온 거 아니야? 몇 개를 조립한 거야? 몇 개를 조립한 거야? 아이, 미친. 아, 이것도 상당히 레어한데 생각 있으신 분 보내드려요. 물론 착불로. 아, 생각 있으신 분 없죠? 네. 이 생각 있으신 분이 없다는 거는 레어하지 않다. 아닙니다. 어쨌든 네. 어쨌든 뭐 정말 이거는 거의 뭐 후보에 들 정도긴 한데 조립은 또 흔합니다. 조립은 또 흔해요. 은근 탈락. 노력상 받을 만하다. 아이, 미친. 어디서도 못 구하는 유물. 뿌리 깊은 나무. 아이, 미친. 책 썩어 들어가는 거 봐. 생 떡쥐베리. 떡쥐메리. 레알 정구베리. 아, 근데 이런 고서는 사실상 구하기 쉽습니다. 이런 고서는 네. 고서까지는 아니고 그냥 동네 책방 가면 다 있어요. 네. 헌책방 가면은 뭐 1973년보다 훨씬 옛날 책도 엄청 많기 때문에
크다. 어. 남학신이 구하기도 힘들죠. 아 이거 나도 있었는데 진짜 많이 샀는데 미니카. 어, 하지만 탈락이죠. 네, 너무 흔합니다. 아 은하철도 999 탈락. 탈락. 탈락할게요. 탑블레이드 탈락할게요. 요즘 애들은 모르는 그 만화. 아니 미친 나 때는 탑블레이드도 초딩들이 보는 거였어. 아 요즘 애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 탈락. 국방 화보. 별거 아니네요. 얼마나 올릴 게 없었으면 집안 어디 구석탱이에서 꺼내와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찍어놨어. 우와. 우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하지만 이거는 뭐 레어템은 아니고, 그쵸? 그냥 피규어네요. 네. 잘 봤습니다. 파백의 백. 유명 축구선수 사인 가지고 있습니다. 아, 주작이죠? 아, 탈락? 네, 씨. 아, 에반게리온 피규어. 어, 퀄리티 지리는데? 올려봅니다. 야, 이런 것도 있어? 탈락? 그냥 주문하면 오는 거라 탈락? 밥. 6개월 전 키우던 햄스터 밥입니다. 마꼬님 생각나서 올려요. 아니 이게 무슨 레어템이야. 미션 DJ입니다. 아버지 서울 디자인이 똥임. 웹툰 작가 지금은 가도하 그리고 계신 박용재 작가님 사인. 가도하가 뭐지? 딸 키우기. 일단 탈락. 그런 게 있습니까? 정말 레어템. 이게 1기 카드랑 2기 카드가 있어서 약 20만원 정도에 팔릴 거예요. 뭐야 이게? 엑조디아야 이게? 아 뭔지 몰라서 탈락? 걔 덕후 냄새라서 탈락. 추억의 레어. 아 이거 우리 집에 있던 건데 이거 진짜 재밌어. 지금 봐도 집중 짱 잘 돼. 진짜 지금 봐도 집중 짱 잘 돼. 아 이분이 그린 거 진짜 윤승윤님인가? 이분이 그린 만화 다 재밌어. 개꿀. 몰입도 개꿀. 진짜 감정표현 리얼 국가급. 아, 나 맹공개 서당은 안 받고 딴 건 많이 봤는데, 어, 딴 거 봤는데 탈락이죠? 네. 아, 룰라, 아. 귀 아파져서 탈락? 이런 거 많이네. 많이 사서 듣고 그랬었죠. 카세트 플레이어. 아.
김여식님의 유머를 담은 책입니다. 달라? 아니 뭐야 이거 고서예요.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발견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 무슨 책인지 설명만 있었으면은 약간 후보에 들 법했는데 설명이 없어서 탈락드리겠습니다. 탈락? 좀 자세히 또 선명하게 좀 찍지. 제가 기타리스트가 꿈이고요. 링크 탈락. 레알 핵 레어템. 아 이거는 너무 흔합니다. 탈락. 띠부띠부실. 아 이것도 뭐 추억이긴 한데. 네. 개나조나 다 있습니다. 네. 다 탈락이에요. 네. 많이 진짜 사먹었었는데 탈락. 별로 레어하지 않은 탈락. 집에 있는 거 모아본 쓸모없는 레어템. 네 알몸 사진 있다고? 아 뭐야 탈락. 아 국기 개양식 분열 보상. 아 네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세요. 레어템. 어 뭐야 2013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티켓. 이야 이거 좀 개 레어인데. 레어템인데. 이게 진짜 딱 올해 거면은 진짜 개 레어인데 이미 한번 썼던 거라. 하지만은 뭐 후보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챔스 결승 티켓은 솔직히 레어죠. 아니 그러니까 아직 안 한 거면은 임마 아직 안 한 거에 티켓이면은 레어인데 언제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축바도 아니고야. 아직 안 한 거면은 레어인데 벌써 끝난 거니까 어쨌든 올려놓겠습니다 후보에. 예비군만 아는 아이템. 뭐야 이거 팔에 차는 거야? 색깔이 야 24비트 64색이야 뭐야 색깔 왜 이래. 와쿠세레의 가수들 김현식. 아 탈락. 어렸을 때 이런 거 막 가사집 외우고 그랬는데 이런 가사집 하나에 진짜 막 좋았는데. 박찬호 사용글러브. 바로 이 글러브와 실제 착용하는 것. 찬호가 꺼낸 자신의 글러브. 박찬호의 땀이 밴. 뭐야 근데 이게 그냥 팔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걸 왜 너가 갖고 있는데. 아니 그냥 산 거 아니야. 인증 없어서 탈락. 같은 디자인이라 탈락? 그러니까 도둑이야? 같은 제품? 야 나도 뭐 나도 호날두랑 같은 공기 마셔.
대전 엑스포 티스푼 콜렉션 무슬모 무슬모 이걸로 그냥 요거트라도 떠먹어. 솔직히 이게 그게 차라리 낫겠다. 무슬모. 네. 여러 축구 선수들 사인. 어후 먼지 봐라. 안정환. 아니 이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축구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냥 펜 프린트 돼가지고. 어? 프린트 아니야 미치. 뭘 1위 예상해봐 얘는. 아니 밑에 대놓고 이천수 이렇게 해놨는데. 아 진짜 저거는 그냥 문방구 가서 만원 주면 파는 거 탈락? 문방구 축구공 탈락. 저의 레고 및 장난감 컬렉션. 아 탈락? 이런 거는 다 집에 다 짱 박혀 있죠 여러분들도? 탈락? CD 버리세요. 네. 그 레어라는 건 여러분들 예, 갖고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들,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고 그냥 버려야 되는 거는 레어가 아니라 쓰레기야 여러분들. 그 버려야 되는 거는 레어가 아니라 쓰레기야 그냥. 버려 좀. 아 이거 뭐 에미넴 거야? 아 누구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똑같아요. 기스 난 거 하면 뭐 그냥 버리세요. 네. 너무 더러워서. 예전 멋진 사진 인증 미션 놀이.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은밀한 노트를 만 예전 미션 놀이 봤다 했었잖아. 막 올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네 르네야. 아 너가 찍은 거야? 아 나 이거 기억난다. 나 이거 기억나. 야, 이거는 진짜 너가 찍은 거면은 이거 대박 1위 사진이다 오늘. 약간 뻔한 사진이긴 한데 그래도 잘 찍었다. 근데 르네야 늦었어. 야 야 뭐야 뒤져. 야 뒤진다. 바닷속으로 들어갔니? 2시 22분이면은 야 야 야 뒤져. 아 나 진짜 퍼오지 마세요 여러분. 어 미란다코님 퍼올 사람 아니야. 말을 좀 좋아합니다. 살아있는 거야 이거? 박재야? 커플 말 재탕. 뭐야 뭐야 자기 사진도 아니고 자기 친구 커플을 왜 자꾸 올려. 그냥 말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뒤져. 야 뒤져. 니네 집 앞마당에서 찍었다고 해라. 야 하지마. 언제 아하. 너 그거다. 네 사진 미션이었을 거야 아마. 곧 있으면 탕수육이 되는 뭐야. 야 뭐야 한 장밖에 없는데 뭘 레어야. 50장 모은 것도 아니고 탈락. 윈도우 리뷰셔터 임진록2 조선의 반격 탈락. 너무 흔해. 나만의 레어. 아 나는 무리수네. 인정했기 때문에 욕하진 않겠습니다. 나만의 레어. 게다가 이것도 퍼온 사진이죠. 네어템. 아 이거 좀 이거 은근 많아요 이거. 네. 돈은 약간 뻔해. 어머 없네? 끝났네? 아 미션 놀이 끝났습니다. 네. 아 안 보여.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오늘 미션 놀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네.
첫 번째 미션 우리 깔끔하게 끝났고 그만 올려야 끝났어야 플스 니 혼자에 갖다 버리세요. 네. 너 혼자 하고 자 일단 첫 번째 1번 천양 94년산 94년산 천양 샴페인 여기 제가 여기다가 그걸 할게요. 어떻게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라 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릴게요. 자유 게시판에 자 투표 올라갑니다. 1등 투표 1. 아, 번호만 적어주세요. 1. 천양 94년산 천양 샴페인 남학신 챔스 결승 티켓 자 번호만 적어주세요. 번호만 아 답부터 귀찮아. 자, 대충 보면 사이즈 나오니까요. 네. 자, 한번 시작. 아, 진짜. 야, 뭐 천양이다. 야, 뭐 천양이다. 아, 이렇게 요 정도 비율이면은 아, 네. 이건 그 천양이 압도적으로 94년산 천양 샴페인이 우승으로 결정짓겠습니다. 요 정도면 그냥 압도적인 승리네요. 네. 오케이. 아, 네. 94년산 네, 천양 샴페인 연발님 축하드리고요. 연발님께서는 지금 매니저를 하고 계시는 천사람 마리오님께 쪽지로 본인의 집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상품이 갈 겁니다. 천사람 마리오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 미션놀이 왁구님 방송 오래 해주세요. 그러면은 미션을 참가를 해. 그러면은 1초라도 미션놀이 방송 오래 하니까 미션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 미션이니만큼 그랬고요. 자 다음 주 미션은 어떤 미션을 할까요? 자 그럼 미션을 바꿔야겠죠. 이번 주 미션은 일단 이거 내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미션 1등 하신 연발님 축하드립니다. 94년산 천양 샴페인으로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주 미션놀이 2주차 아니야 아니야. 아, 패션?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재미없어. 그. 재미없어. 아. 아니야. 동물찍기 하자. 동물찍기. 오케이 동물찍기 자 동물찍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임팩트 있는 사진을 찍으신 분에게 우승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증법 쪽지로 닉네임 인증 혹은 야외 순간 포착이라 인증이 힘들 경우는 아 본인의 새끼 손가락과 함께 찍어주세요. 자 새끼 손가락이랑 같이 찍으면은 여러분의 사진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본인의 새끼 손가락하고 같이 찍으면은 여러분의 사진이라고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찍기. 아무 동물이나 밖에 있는 야외에 있는 동물도 괜찮고
오케이. 오케이. 방송 시간 다음 주 중에 공지. 그냥 해. 그럼 아이디어 내든가. 아이디어 내봐 그럼. 없어? 요리는 노잼이야. 요리는 야 맨날 먹는 거 뭐 김치 그런 거 봐서 뭐하니. 요리는 그러면은 요리 노잼이야. 그러니까 야 그냥 동물 사진을 그냥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 이런 거 찍어봤자 1등 안 돼. 오케이? 잘 찍어봐 멋있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란 말이야. 그런 임팩트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란 말이야. 아무 때나 찍어봐. 동물 하지 마. 주제 두 개 하라고. 두 개는 안 돼. 그냥 해. 야,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의 참가를 많이 하면은 패션이나 그런 거 하겠습니다. 참가를 너무 지금 참가가 물론 많이 하셨지만은 더 많이 하면은 더 많이 하면은 그때 패션 같은 거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하겠습니다. 맞아. 너네들이 노잼이라고 한 거 다 재밌게 끝났어 여태까지. 너네들이 노잼이라고 한 거 다 재밌게 끝났어. 자 그러니까 이제 미션놀이 동물찍기 도전해주세요. 어? 미치 이딴 거 하지 말랬지. 그냥 해봐. 일단 찍어서 올려봐. 너네 센스를 보여줘. 니네 센스 자신이 그렇게 없니? 너희들의 센스를 보여줘.